욕지라는 이름이 너무 재밌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잘못 들으면 진짜. 저기도 보니까 편말이 욕지 우체국, 욕지 교회, 욕지 초등학교 뭐 저기도 보자. 욕을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욕지, 욕지. 약간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그래갖고 내가 조금 궁금해갖고 한번 찾아봤더니 네. 이게 한자로 그 욕구, 욕망 그런 아, 욕자에다가 알지자. 이 섬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섬이다 그래갖고 그래서 욕지도라고 그런 유래가 있대.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해지는 그만큼 매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너무 좋네. 욕지도, 그러니까 지금 욕지도니까 다른 의미네요. 예, 예. 섬도 또 달라 보이더라고요. 아, 달라. 네. 욕지도. 저거 맛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아, 저거 무조건 네. 맛있죠. 근데 정말 바로 잡은 고등어 요리는 그쵸, 진짜 연하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맞아. 고등어가 이런 맛이었나라는 생각이 정말. 그 음식 냄새 나니까 아, 점점 더 배고파지네. 솔솔 나네요. 아, 예,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나왔네. 오. 아, 드디어 나왔네. 와, 나 미치겠다. 어떡해. 특이하게 먹는 방법이 나와요, 고등어를. 지금 갓 잡은 고등어. 네. 오. 여기는 뭐 냉동 이런 건 상상을 못 하시겠네요. 그럼요. 네. 서울 한번 오시면 제가 냉동 고등어 맛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냉동 고등어 맛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자, 이거 드시죠. 그래도 일단 그 자연 본연의 맛을 한번 네, 느껴보기 위해서. 아무 게 없어. 그래, 이게 진짜 맛있는 표정이에요. 아, 진짜 어. 화가 나야 돼, 이렇게. 자, 제가 끝이야. 자, 제가 끝이야. 아우. 아, 진짜 맛있나 보다. 그래, 정말 맛있어. 저게 맛있는 표정이야. 아, 진짜 인생 고등어. 아, 이 맛이 참 빈절이 좀 흘렀네. 이제 살아있는 거 아니면 못 먹어. 그래봐. 아, 육즙이. 서울에서 먹었을 때는 그 육즙이라는 게 사실 그냥 기름 맛이었거든. 아, 네. 여기에는 진짜 그 기름 맛이 아니라 정말 고기 육즙이 씹으니까 느껴지잖아. 살들이 좀 탱글탱글 보여. 그러니까 네, 육즙이 있어야 돼. 뭐든 또 먹고 싶다. 아, 되게 슬프다. 아, 야. 지금 저희보다 두 분이 더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아, 맛을 아니까. 아는 맛이 너무 신기해요. 지금 침이 계속 나와 보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양념을 살짝. 아우, 그냥 탱글탱글하네. 어때요? 아, 이것도 진짜. 사장님이 요리도 잘하신다. 양념도 맛있으면서. 이 고등어가 진짜 각종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풍부하잖아. 아니, 생선 중에는 영양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고등어가. 짜진 않았나요? 전혀요. 전혀요? 네. 전혀 안 그렇죠. 원래 경상도 음식이 짠데 네, 전혀 안 짜요. 네. 전혀 안 짜요. 그냥 저것만 먹어도 좋아요. 이 상추를 주셨잖아. 그리고 난 상추 싸 먹는 것 같은데. 고등어를 시켰는데 왜 상추를 주셨냐 했더니 여기다가 싸 먹으라고. 고등어를 상추에 싸 먹으라고. 무드. 아우. 아 진짜 저거는 육지대 가서 드셔보셔야 돼요. 맛있다. 그냥 뭐 두루치기 싸 먹는 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희한하다 이거. 어? 좋은 뭐 소고기. 아, 저 흥분했어. 그런. 깜짝 놀랐어, 진짜 희한하네. 너무 많았어. 그냥 싸가지고 입에 넣어도 모를 것 같아, 이게 고등어인지. 근데 처음에는 상추랑 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 보니까 실물 보니까 상추 싸 먹으면 맛있겠네요. 나도 이것저것 좀 먹어봤다고. 장 대신 된장 대신 명란 좀 하니까 진짜. 아 명란 맞아. 상상할 수 없는. 아, 진짜 맛있겠다. 너무 신기한 걸 많이 먹네. 슬쩍. 오오오 아유, 형 신났네. 오오오 오오오 이게.